이게 시잔나인데 테타가 초반에 좀 라인진 약하거든. 근데 3렙까지만 좀 버티면 돼. 이게 테타일 때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테타로 처음에 맞다 일까면 안 돼. 테타는 절대 1렙에 안 쓰. 돼도 2렙에 쓰지 3렙이나. 서로 다른 거는. 테타일 때 점프하면서 2 꽂으세요. 2, 점프하면서 2가 돼가지고 점프하면서 2 하면 2스택 하나 쌓여가지고 그것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건 힐 아끼는 게 더. 어차피 힐 써도 피드 줄거든. 이게 2대2 할 때 트타가 먼저 이게 점프 꽂고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점. 트타는 약한 게 견제에 빡센 애들한테 좀 빡세. 왜냐면 사거리도 짧고 만약에 거리를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캐릭인데 거리를 이렇게 주면 무조건 2대2요. 지금 피드스틱의 피가 200인가 100으로 시작했잖아. 근데 상대방 거의 둘 다 풀피였고 근데도 이기잖아 이게. 그럼 뭔 말이야? 트타는 진짜 맞다이를 2-3렙 때는 진짜 쎄. 그 다음에 직급 따와서 BF가 나오잖아? 이제 거의 원콤 나와 거의. 트타는 항상 말하지만 딜 계산하는 게 끝이야. 그냥 콤보만 알고 아 이 타이밍에는 딜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만 알면 돼. 지금 피가 6840이거든 애쉬가? 지금 내가 점프해서 이 스킬 꽂고 직공 터뜨리면 500은 달아. 600? 500, 600? 그 정도로 세가지고 빠졌어. 데미지 세죠. 마지막에 궁 날라가면 돼요. 점프하면서 2스킬 꽂은 다음에 마지막에 궁으로 마무리한다. 궁 데미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충 220은 들어가요. 최소한 평평쌍. 보시면 세 방만 쳐도 터지죠. 원래 네 방 쳐야 돼. 네 방. 네 방을 쳐야 되는데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이 스킬을 못 치면 이렇게 돼. 나 조이 오는 거 못 봤다. 조이 뭔지 모르겠어. 구조적으로 뜻하가 라인을 밀 수밖에 없어서 라인을 좀 밀어놔. 이게 라인을 땡기기가 어려워. 계속 펑다를 치면 계속 밀려. 어쩔 수 없고 계속 밀려. 패시브가 있어서 이거 특히 이 패시브가 옆에 터지는 거잖아요. 빨리 밀어놔야 돼. 굳이 킬 안 따와도 킬은 목숨 걸지 마세요. 내가 이렇게 했다고 또 나중에 따라하다가 킬에 목숨 거는 사람들 생길까 봐 말하는 건데 목숨 걸지 마세요. 개 맞나 본데. 잔나 좀만 앞으로 나왔으면 궁평이 죽었다 저거. 저거 잔나 죽은 거예요 원래. 궁평이 죽일 수 있는 거. 방금 잔나 킬각 보신 분들은 똑같은 챌린저들. 방금 진짜 그 킬각을 보셨으면요 개 싹고수예요. 아 이거 점프 끊겨서 깜짝 놀랐네. 방금 내가 앞점프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. 이런 것도 각을 좀 잘 보면 좋아. 아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빡세. 왜냐면 이게 하다보면 딜계산이 생기는 거고 지금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게 원컴이 나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다보면 또 킬각 같은 게 보이고 정확하게 콤보만 넣으면 돼. 내가 방금 딱 날리고 궁평 했단 말이야. 궁평? 궁 날리면서 평타가 나가. 그래서 그 평타를 잘 섞어놔야 돼. 만약에 안 섞었으면 아 그. 안 죽었을 건데. 아, 아깝다. 잔나 올라갔다. 다이브. 이런 것도 다이브 갖고 보세요. 올라갔으니까. 잔나 있으면 안 되는데. 다이브예요. 잘 보세요. 무조건 해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. 점프 맞추니까, 점프 하면서 이 스킬 쏘니까 되는 거예요. 세 번만 치면 터지니까. 이거 항상 점프할 때 이 스킬 붙이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. 만약에 안 붙였으면 제가 힐 뺏을 수도 있어요. 제 거 힐 플래시나 다
둘, 셋, 빙! 빙, 빙, 빙! 자, 애쉬궁 빠진 거 몰라가지고 앞점프를 못하겠네. 애쉬궁 빠진 거 알았으면 앞점프를 했을 텐데 확신하지가 않아가지고. 확신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. 확실할 때만 해야 돼. 애쉬궁 날라가서 갑자기 점사 당하면 뒤져가지고. 이런 것도 판단 빨리 해야 돼. 어차피 왜냐면 바로는 안 가면. 우리가 외쳐, 우리가 외쳐. 안 돼, 안 돼. 뭔 개소리야. 안 돼! 아니, 너네 딜없는데 외쳐. 난 상대방이 바로 가는 거 견제하라는 거였는데. 설마 몰라, 얘네? 아니, 근데 모르네? 근데 딜 존나 느린데, 나 없어서? 먹었다 근데. 와 이걸 어떻게 먹어 씨. 와 이게 원래 못 먹... 못 먹... 못 먹는 건데. 굿. 아 그래서 아르바니 피가 빠졌으니까 조절 주시고 저한테 올 거예요 얘네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트타할 때는 트타가 1대1이 진짜 좋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사이드 도는 이유가 그래요. 어차피 1대1이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운영할 때는 사이드 돌면서 내가 1대1 이기니까 나한테 오면 한 명 따고 안 오면 아니 두 명 오면 잠깐 빼서 우리 팀 미드 밀고 그런 느낌이에요. 만약에 1대1 지시면 굳이 사이드 돌 필요 없어요. 원래는 탑이 돌아도 더 좋아요. 저희 원콤 남네. 한 피일 남을 줄 알았는데 원콤 남네. 쉽죠. 아, 쉽지 않습니까?